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수억 원을 받은 혐의인데 이 돈을 받은 시점이 지난해 이재명 대표가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오늘 오전 체포했습니다. 또 김 부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김 부원장 사무실에 있는 여의도 민주연구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위례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8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돈을 받은 걸로 의심되는 시점은 지난해 여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예비후보 등록 전후라는 관계자 진술도 검찰이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원장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입니다. 실제로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대장동 게이트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냐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하기 직전 통화한 상대도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두 명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정치 공작을 일삼는 검찰 행태를 모든 방법을 다해 바로잡겠다고 반발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